기쁨에 들떠서 가벼이 허락하지 말고 술에 취해 화를 내지도 말라. 즐거움에 팔려서 일을 많이 만들지도 말고 고달프다 하여 마무리를 소홀히 하지도 말라.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첫 곡으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후의 클래식의 김이라입니다.
첫 곡으로 핸델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감상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옴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에 이첫 곡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할렐루야로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는 오라토리오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작품을 대표하는 곡이죠. 클래식의 보물로 여겨지는 명곡이자 2시간 30분에 가까운 대곡입니다.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핸델은 직접 오페라단 운영을 했는데요. 가수들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핸델은 오페라가 아닌 오라토리오를 선택하고 획기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곡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에서는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과 탄생, 제2부에서는 순환과 속죄, 제3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의 클래식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먼저 2시에 복면 X님, 우리 반장님이시죠. 아, 2시 깜짝이야 늦을 뻔하고 출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히랄라의 오후의 클래식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요 하셨어요. 네, 아유, 언제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은주님 있어서 제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소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목소리는 아직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하셨어요. 아, 진짜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티가 나나 봐요, 제가. 아, 그래도 이제 주말도 있으니까 주말에 좀 쉬면 더욱더 나은 목소리로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낚시하는 물고기님 출첵합니다. 히라하나님 반가워요. 문화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반기시던데 여기서도 두팔 벌려 좋아해드립니다. 네, 두 팔, 두 다리 다 벌려서 저를 환호해 주시면 네, 제가 참 감사드리죠. 낚시하는 물고기님도 정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달구지님 오셨어요. 김하나님 아프지 마셔요 하셨어요. 네, 달구지님도 건강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안부 물어주셨어요. 그나저나님, 25시간처럼님, 까막눈77님, 수의당님, 호이님, 들어보자 톡톡님, 상해 임시정부 NZ 지부장님, 청라해선님, 세븐다포들스님, 네, 이렇게 김정자님, 또 떡이맘님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아, 특히 떡이맘님이 댓글 올리신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엇보다 아프면 아픈 사람만 손해다. 네, 이글 읽고, 아, 정말 내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떡이맘님이 또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제가 들으시다시피 목소리가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오후의 클래식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코너죠. 임대웅 씨와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임대웅 씨 모시기 전에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 감상하시겠습니다.
오후의 클래식 금요일의 코너 대웅 파파. 오늘도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임대웅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더욱더 뮤지션 분위기가 나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분위기라도 좀 뮤지션 분위기를 내면은 어디서 불러주지 않을까. 아.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 분위기로 뮤지션을 부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 뭐 몸은 건강하셨죠? 네, 건강합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지난주에 네. 좀 몸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몸은 어떻게 괜찮으신지요? 네, 저 많이 나아서 지금 우리 웅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또 뭐 날씨 예찬 안 하시나요? 네, 오늘 날씨는 아주 좋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왔는데 날씨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네. 이런 날은 사실, 실내에 있기보다는, 네, 밖에 좀 있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또 그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실내에, 지하실에 계셔야 되는 분들 많으신데, 네. 네. 그래도 시간 조금이라도 날 때는 밖에 좀 햇볕 좀 쐬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네. 좋습니다. 복면 X님께서 웅님 헤어스타일이 올백인가요? 네, 올백은 아니고요. 하셨어요. 네, 뮤지션들이 뭐 올백을 그건 안 하는 뮤지션들이 많죠. 네, 깍두기 씨들 많이 하시는데 올백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네. 눈을 지금 거의 가렸어요. 네. 이마를 보이면은 사람이 좀 시원해 보이고 네. 또 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리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노랑윤성님님도 오후의 클래식 돌아오셨군요. 좀 더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반갑고 감사하지만요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아직은 좀 더 쉬어야 될 목소리인가 봐요. 하지만 복면X님이 오늘 목소리 무지하게 매력이 흐른다고 제 감기 갖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뭐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드릴게요. 네, 오늘 또 선생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실제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소리를 내는 악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이? 악기 중에요. 악기요? 네. 인간의 목소리, 북이요. 북이요? 북. 북, 목소리를 북. 북처럼 내죠. 네. 이게 사람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는 악기 몇 개가 있습니다. 아, 몇 개가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악기, 바로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소리를 낸다고 하죠. 바로 현악기 첼로입니다. 첼로. 첼로.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첼리스트가 악기를 껴안고 연주하는 모습. 첼리스트가 그 첼로를 자꾸 연주하는 거 보셨죠? 네. 네, 이렇게 무릎 사이에 맞아요. 첼로를 놓고 이렇게 껴안듯이 맞아요. 이 넥을 잡고 활을 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껴안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첼로는 단순히 손을 움직여 켜는 악기가 아니라
악기를 품은 마음으로 연주하는 악기다. 아, 진짜 첼로와 그 첼리스트의 심장이 맞닿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연주할 때. 둘이 사랑을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첼로 소리 한번 들으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네, 위대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의 바의 무반주 첼로 독주곡인데요. 어때요? 이 첼로 소리? 아, 제가 처음에 사람과 가장 비슷한 악기가 첼로다 네. 했을 때 바로 떠올랐던 곡이 이 곡인데. 아, 그래요. 바로 나오네요. 네. 참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따뜻해요, 마음. 저도 집에서 이렇게 첼로 독주 이렇게 음악 그냥 틀어 놓고 있으면은 되게 편하네요. 누가 맞아요. 옆에 편안히 그냥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장가나 태교 이런 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죠. 오늘은 그 첼리스트를 한 명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첼로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던 비운의 한 여성 첼리스트예요. 어떤 여성이죠?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여류 첼리스트. 20세기 중반 영국 음악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녀.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바로 그녀의 이름은 자클린 뒤프레입니다. 모를 리가 있기도 하겠네요. 네. 자클린 뒤프레 하면은 그 뒤프레 그 자클린 뒤프레 이전과 이후가 나눠진다. 첼로에서는 네. 뭐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 누구도 그녀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질 못했죠. 네. 이런 뛰어난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그 엄청난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아주 이렇게 즐겁게만 보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비극적이고 그리고 또 파란만장한 일들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벌어져요. 안타깝게도 그녀에게서 이런 비극적인 운명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죠. 왜 하필 그녀에게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들이 일어났는지. 아, 참 모두에게 사랑과 환호를 받았던 그 영광의 짧은 시간이 있었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또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영광과 좌절, 사랑과 배신이 교차하는 눈물 나는 삶을 살았던 그 첼리스트 자클린 뒤플레.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가슴 찡한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어떤 또 좌절과 배신과 이런 쓰라림을 맛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자클린 뒤프레가 첼로를 좋아하게 된 사연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린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녀는 그 소리 중에 웅웅거리는 저음, 붕붕거리는 저음. 나 저 소리 나는 악기 연주하고 싶어, 엄마. 이렇게 졸랐대요, 부모님한테. 네. 그랬더니 부모님은 그녀의 키보다 더 큰 어린이용 첼로를 사줬죠. 졸랐던 게 통했던 거예요. 네. 애들이 사달라면 뭐, 그거 이길 부모 많지 않죠. 맞아요. 네. 이 어린이용 첼로, 사실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이런 현악기들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용 첼로라 그러면 아마 이 하프 사이즈, 2분의 1 사이즈의 첼로였을 거고, 그러니까 일반 첼로의 절반 이 사이즈의 첼로였는데도 본인보다 더 컸겠죠. 완전 5살짜리 아이였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이즈가 4분의 3 사이즈가 있고, 네, 그리고 4분의 4 사이즈, 풀 사이즈. 첼로가 있습니다. 이 첼로는 자기 팔과 이게 사이즈가 잘 맞아야지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 성인들도 몸집이 작으면은 풀 사이즈가 아닌 4분의 3 사이즈 첼로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럼 몸에 맞게 첼로 악기를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풀 사이즈가 아무래도 더 막
소리가 다 소리가 좋죠. 울림이 좋고 그래서 아. 뭐 성인이 되면 풀 사이즈를 연주해야 되지만 뭐 자신의 체구와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어린이용 첼로라 그러면 이제 하프 사이즈를 이제 부모님이 사주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이 파블로 카 저 자클린 디프레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잖아요. 이 20세기 최고의 여류 첼리스트의 이 첼로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클린 디프레는 1961년, 자클린 디프레가 1945년생이니까 61년이면은 16살, 15살인가요? 하여튼 16살에 네. 런던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이제 미국 뉴욕에서 데뷔를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죠. 이때 이제 첼로의 거장들이죠. 그중 가장 위대한 첼로의 그 신, 파블로 카잘스, 아까 들었던 네. 네, 파블로 카잘스를 비롯해서 토르틀리에, 그리고 또 로스트로포비치. 로스트로포비치 하면은 또 우리 한국의 장한나의 스승이기도 하죠. 네. 로스트로포비치 등의 이런 세계적인 명인들을 사사하면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여류 첼리스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스승이자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는 이 자클린 디프레의 재능에 감동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자클린은 내가 이룬 업적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유일한 첼리스트다. 극찬을 했죠, 아주. 네. 네. 그러면 이 자클린 디프레의 음악 일단 한 곡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자클린 디프레가 에드워드 엘가, 그 영국 작곡가죠. 엘가의 음악을 많이 연주했어요. 네. 이 아무래도 자기 고국의 작곡가. 여서 더 그랬나 봐요. 하여튼 이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 있는데 이 첼로 협주곡을 자클린 디프레의 그 솔로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클린 듀플레 그 협연 엘가의 첼로 협주곡 듣고 왔습니다. 네, 와 되게 뭐 영화 OST에 나올 것 같은 네. 굉장히 웅장하고 네. 화려한 네.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네, 아주 격정적인 연주죠. 네. 자클린 듀플레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 자클린 듀플레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을 시작한 때는 그녀의 나이 20살 때부터였습니다. 아까 이제 65년에 뉴욕에서 데뷔했다 그랬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네. 고국인 영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첼로의 스타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23살에 또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바렌보임 하면은 뭐 자타공인 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죠. 뭐 이 당시면은 뭐 아주 재능이 뛰어난 엄청난 음악의 재능의 소유자인 피아니스트 바렌보임. 이 바렌보임은 또 성공을 위한 불같은 열정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야심만만한 젊은이 다니엘 바렌보임. 이 바렌보임과 지휘자와 첼리스트가 만났으니 피아니스트와 지휘자 그리고 첼리스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 바렌보임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자클린은 이 유태교로 종교도 개종했대요. 그리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막 서둘러서 해치웠을 정도였으니 이 둘의 사랑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보면 음악하시는 분은 음악하시는 분 많이 만나시고 네. 교사하시는 분은 또 교사분을 많이 만나시고 의사. 이게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서로의 재능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아, 내가 내 전문 분야니까 더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보고 네. 그걸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더 끌리게 건가요? 되는 거죠. 이 천재적인 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뭐 서로 끌릴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 두 당대 최고의 스타의 결혼식. 뭐 당연히 뭐 이슈가 엄청나게 됐겠죠. 음악가들의 러브 스토리 1순위에 꼽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슈만과 클라라의 비교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세계의 주목을 끌었고요. 이 둘, 그러니까 첼리스트와 피아니스트 그리고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 이 둘이 듀오로 정말 많은 곡을 연주를 해요. TV에서 나와서도 연주를 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네. 비디오가 이 당시 비디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자클린과 바렌보임 이런 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네. 이 당시에 둘이 연주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그 비디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이 자클린 디플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웃음이 끊이질 않고요. 우와. 네, 이 남자를 만나서. 둘이서 아주 장난치듯이 재밌게 또 열정적으로 같이 서로 음악을 합니다. 서로 바꿔서 이 첼리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바렌보임이 첼로를 연주하기도 하고 아주 정말 장난치듯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뭐 거장들이 연주니까 그런 장난조차도 대단한 연주가 됐겠죠? 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어쨌든 그녀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녀가 가장 많이 웃었을 때가 이때고요. 하지만 1971년 그녀의 나이 28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시련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젊은 자클린 듀플레는 다중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네. 이 병은 근육이 서서히 굳는 병이에요. 이 말기에는 눈물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굳어버린대요. 어떡해. 정말 무서운 병이죠. 네. 자클린 듀플레는 첼로를 연주하는 게 자기 삶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근육이 굳는 병에 걸린다. 이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이겠죠. 네. 아, 어쨌든 근데 남편이었던 이 다니엘 바렌보임은 열정이 넘치고 야심만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막 그녀를 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 저기 순회 공연 연주를 계속 혹사시킵니다. 강압적으로 좀 몰아붙였죠. 근데 이렇게 혹사당하던 그녀 이것 때문인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병에 걸리게 되고 점점 악보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 이게 병이 악화되니까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연주 중간에 연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아직까지 자기 병이 걸렸다고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주를 본 평론가들은 좀 그녀가 거만해져서 연주 대충한다 이런 악평을 하기도 했대요. 어쨌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꿋꿋하게 참아내며 끝까지 첼로를 놓지 않고 연주했던 그녀. 결국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음악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클린 디플레의 연주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네, 어떤 곡이죠? 이번에는 엘레지 포레의 음악인데요. 작곡가 포레의 엘레지를 한번 듣고 올게요. 그 제랄드 무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둘이서 같이 연주한 곡입니다. 네. 네, 엘레지가 비가란 뜻이죠. 아주 슬픈 음악입니다. 네, 자클린 디플레 연주. 어떠셨나요? 너무 편안하고, 살짝 눈이, 네. 눈이 반쯤, 네, 감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슬프죠? 네. 애잔하죠? 네, 맞아요. 네.
마치 본인의 그 저기 마지막에 삶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이제 음악 생활을 중단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 연주를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건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그녀 곁을 떠난 거죠. 아... 아주 처절한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이렇게 점점 온몸이 굳어져가는 그녀를 곁에서 간호해줘도 간호하면서 또 위로까지 해줘도 모자랄 사람이 있죠. 바로 남편이죠. 다니엘 바렌보임. 남편 다니엘 바렌보임. 근데 이 다니엘 바렌보임은 더 이상 연주를 하지 못하는 부인을 떠납니다. 떠나고 러시아 출신의 그 유대인 피아니스트였던 엘레나 바시키로와 동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아이까지 낳죠. 그러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자클린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자 바로 떠나서 다른 또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거기다 이혼까지 요구한 이 다니엘 바렌보임. 음악을 그 정말 천부적인 재능으로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음악성을 갖췄어도 좀 인성은 갖추지 못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네. 병에 걸리면 여성의 이혼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병에 걸릴 때 이혼 비율이 훨씬 높다. 아.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첼리스트 네. 언니도 이런 일을 겪다니 참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 자클린 디플레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절망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겠죠. 그렇죠. 이 절망감이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갔겠죠. 어쨌든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남편 다니엘 바렌보임은 이 이후로 또 승승장구를 합니다. 출세에 출세를 거듭하죠.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휘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뭐 다른 여자 또 만나서 또 살림까지 차렸으니. 이런 그 다니엘 바렌보임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자클린 디플레이를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도 아픈 그녀를 찾아보지 않고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음악만을 사랑했던 그리고 음악밖에 할 수 없었던 여류 첼리스트 자클린 디플레는 그냥 그 이후로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예전에 연주한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러고 나서 1987년 런던 그녀의 나이 42살 그러니까 연주를 할 수 없 병에 걸린 지 14년이 지난 42살에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네. 그녀가 죽고 나자 다니엘 바렌보임 남편이죠. 동거하던 엘레나 바시로키와 결혼을 재혼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자클린의 그런 무덤조차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매우 참 씁쓸한 이야기죠. 한때 정말 사랑해서 서로의 음악성에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최고의 그런 금세기 최고의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 그렇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기적인 불운의 그런 사랑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 두 네. 사람이 함께했던 그 시간만큼은 여전히 또 우리의 그런 또 그 가슴을 지피고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사랑했던 것 때문에 가슴이 지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가슴이 지펴지는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술가에게 도덕적 가치를 잣대를 갖다 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술가한테는 이거 일반인의 그런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갖다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술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지만 진정한 예술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관대해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네, 예술가들한테 정치인들이나 우리 연예인들한테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맞아요. 사실 잣대를 들이댈, 더 엄격하게 들이댈 사람은 정치인이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 연예인들도 물론 젊은이들 팬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 아티스트. 그러면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그러면 네. 그런 이런 행동을 그러면 네. 좀 이해를 하시겠네요. 글쎄요. 어쨌든 이 다니엘 바렌보임은 지금도 자타공인 가장 뛰어난 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럼요. 네, 지금도 현존하는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네. 아, 그래요? 최고의 지휘자로서 지금도 엄청나게 좋은 세계에 남는 그런 음악들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글쎄요. 뭐, 이 또 개인적인 또 서로 간의 아픔은 아픔이지만 또 인류에 남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은 그렇게 따지면 있다는 거죠. 네. 뭐, 반 고흐나 고갱, 뭐, 다들 뭐, 최악의 그런 불행한 삶 아니었습니까? 남한테 또 네. 피해도 주고. 그렇지만. 그렇죠. 작품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은 작품대로. 그리고 또 개인사. 그는 따로따로 이렇게 저는 예술가한테는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 둘이 그 사랑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때만 그 남겼던 음반들이에요. 그때 남겼던 그 두 사람이 함께했던 음반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명반이고 아주 훌륭한 음악들을 남겼거든요. 레코딩들을. 이 자클린 디플레는 어린 시절에 이미 자신의 그런 가혹한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언니가 힐러리인데요. 언니한테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다고 합니다. 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비밀? 뭔데? 나는 어른이 되면은 전신마비에 걸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런 대화를 나눴다. 아마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천재적 재능, 자신의 천재적 재능과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공의 대가를 아마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이런 걸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42년만을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그녀. 정말 정말 아름답지만 금방 지는 꽃과 같았던 그녀. 이 그녀의 천재적 음악은 지금까지도 뭐 엄청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클린 디플레의 음반은 가장 잘 팔리는 음반 중에 하나죠. 또 그녀가 사용하던 첼로. 이 첼로는 천재 첼리스트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첼리스트 요요마. 네, 요요마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 첼로를 그대로. 네. 오, 정말요? 참 그녀가 자클린 디플레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떠한 음악을 또 우리한테 남기고 연주해 줬을까요? 어쨌든 그녀의 이런 비극이 팬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네. 이 자클린 디플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행복했다면 또 행복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행복한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안타까운 음악가네요. 분명 뭐 그래도 음악을 하는 동안에는 행복했었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너무 길었던 네. 것 같아요. 불행했던 삶이. 그래서 자꾸 안타깝네요. 네. 저는 이제 음악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 계속 살아계셨다면 더 또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줬을 텐데 그거를 못 듣고 일찍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자클린 디플레의 이런 첼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곡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오펜바흐라는 작곡가의 자클린의 눈물이란 곡인데 이 오펜바흐라는 작곡가는 이 극음악 작곡가로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이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이 곡은 원래 작곡가 오펜바흐가 붙인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 출판되지 않은 음악이었는데
이게 다른 음악가가 이 오펜바흐의 이 작품을 그냥 발굴해 낸 거예요. 그리고 자클린 듀플레를 추모하면서 이 베르네 토마스라는 음악가인데요. 발굴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제 헌정을 한 곡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자클린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멜로디예요. 한번 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비장하고 애절하거든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안녕하도록 할게요. 이 곡은 네. 그 첼리스트 장한나, 우리나라의 또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이 장한나의 연주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자클린 듀플레. 누구에게는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불운이 그녀에게는 자꾸 뒤따라 다니기만 했는지 참 힘겹게 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그 음악만큼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자클린의 눈물을 끝곡으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